지금은 제가 그 CBS의 새롭게 소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 그 케이블 TV, 지금은 부도가 나서 제작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방송은 계속 재방송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땅끝 이야기를 한 2년 반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앙인으로서 좀 알려준 모습인 것 같고요. 보통 정혜리 하면 그냥 탤런트 정혜리 이렇게만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저는 모태 신앙인이 아니에요. 저희 집에는 제 어렸을 때 기억에는 불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아주 절을 열심히 다닌다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처음에 교회에 가본 게 그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주는 사탕에 같이 쭉 끌려서 갔던 그런 기억 처음이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친구들과 더불어 그냥 교회를 그냥 다녔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말씀 새겨들어서 제가 이건 참 좋은 말씀이구나 그렇게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고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그렇게 지냈고요. 그리고 제가 18살에 탤런트가 됐거든요. 제가 그때는 뭐 하나님 저 잘 모를 때니까 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세상적인 제 일을 하는데 커다랗게 기도를 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가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제 KBS에서 주연급 탤런트 모집 이러면서 현상금을 걸고 모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전엔 저는 탤런트가 되어보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는데 정말 오빠가 어느 날 너 한번 쇼를 봐라 그랬는데 봤는데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나를 사용을 하시려고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분의 방향으로 쭉 이끌어 가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그분께서 그때부터 미리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 그렇게 방송을 다니면서 저 정말 일을 참 많이 했죠. 일을 많이 하면서 교회 특별히 옆에서 열심히 가자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전에 친구 따라 한두 번 갔던 그런 교회의 생활이나 그 교회에서 얻었던 평안을 아마 제가 조금씩 맛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일을 많이 할 즈음엔 정말 교회. 근데 그때만 해도 그거였어요. 제가 주일 성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 그런 게 아니었고요. 그냥 교회 가면 참 편안했습니다. 그냥 편안해서 아주 바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근데 그때는 제가 그 주일의 시간을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주일의 시간이 주어지면 교회 가서 앉아있던 그런 시간들이 떠오르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는 특별히 그러죠. 왜 많이 배워서 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은 막 따신다고요. 근데 저는 그런 시간을 보내질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계시다고 하는 거겠지라고 저 시작을 아주 정말 믿기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 새롭게 와서 쭉 진행을 하면서 야 저는 다 왜 사람이 잘가 그러면 남들도 다 그런 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모든 분들을 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힘들게 하나님 앞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말 먼 길 돌아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아주 많은 사람들 복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조금씩 있어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좀 더 가깝게 된 건 결혼을 할 때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제가 결혼한 저희 시댁이 또 순교자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쭉 생활을 해오면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그 교회에 좀 더 많이 접하고 알고 그러면서 세상적인 일들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게 그냥 잘 사는 거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아 교회 가야 하나
가야겠지? 안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거의 그런 게 좀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결정적으로 아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 이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느꼈던 거는 그 따끈 이야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왔을 때에도 선뜻 제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래 이것도 안 하면 내가 크리스천이라면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가 그런 약간의 자책감을 들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2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그 시간들이 나한테 얼마나 커다랗게 나를 깨우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알고 있지 못하던 그냥 교회 출석만 하던 사람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다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 새롭게 하셔서 아시죠? 그 프로그램 아시죠? 18년, 19년 이제 돼가거든요. 근데 간증 프로그램이니까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나오셔서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해주실 시간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제의를 받았을 때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그때 다른 라디오에서도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해서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두 가지 제의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나 또 그냥 단순히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머리로 생각했던 그 재미로 따진다면 당연히 다른 프로그램이 훨씬 더 나은 조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뜻 제가 이걸 안 하겠습니다. 저 이거 못하겠는데요. 그 소리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아주 열심히 많은 시간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도 그러면 기도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스스로 그러면서도 생각해볼게요. 라는 게 더 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도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아니었고 나는 내 생각대로 하고 사람들 앞에 말로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금 나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소서를 하라고 하신다는 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복주기 위함이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네 알겠습니다 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만 했는데 그거 잠깐 내가 내 생각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고거를 받았을 때 저는 아주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끝없이 저를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눈이 들어서 봤더니 제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저는 어떤 소낙비를 맞은 그런 신앙인처럼 어떤 무슨 커다란 경험을 가져서 어떤 매맞음이 있었거나 아니면 가정에 어떤 무슨 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는 예수 스스로 제가 이슬기 신앙인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아주 조금씩 조금씩 제 가까이 다가오셔서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하나를 말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체험을 합니다. 새롭게 해서 저를 진행하면서 저는 아주 커다란 제 인생에 아주 커다란 그 계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진행을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많은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제가 그냥 아주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지 못할 때에도 그 성농원이라는 데 가서 아이들하고 만나는 부모 없는 미혼모나 아니면 재소자의 아이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쭉 갖고는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12년 정도 됐는데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아이들과의 만남을 갖는 걸로 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이거는 내가 하는 봉사야. 또 이건 내가 가서 나눠주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롭게 하소를 하면서 그동안에 다일 공동체와의 만남을 갖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일 공동체는 그동안 노인들을 주로 많이 섬겨오던 그랬었죠. 근데 제가 그동안 알았던 건 아이들만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커다란 걸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었던 아이들은 정말 인간의 단지 하나의 모습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동안 새롭게 만난 그런 분들은 노인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노인과 아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다 만나서 제가 정말 인간 전체를 사랑하는 그런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동원에서도 참 많은 아이들을 만나죠. 그곳에서 그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그 지나오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난 인간 정예리는 이런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그곳에 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정말 깨끗하게 세수가 되어 있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있는 그런 아이들한테 먼저 눈이 갔어요. 손이 먼저 갔고요. 그리고 그 눈을 마주치는 그 아이한테 먼저 미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뭔가 불편해 보이는 그런 아이들은 제가 이성적으로 난 저 아이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아이들을 좀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그 아이의 지금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 그 아이가 지금 코를 얼마나 많이 흘리고 침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가, 그런 것들은 저에게 아무런 그냥 똑같은 깨끗하게 되어 있는 거나 그냥 똑같은 그냥 한 아이의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게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그렇거든요. 유난히 어렸을 때 좀 깔끔을 떨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고 해서 가진 건 절대로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을 더 많이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 어떤 조그만 불편함도 없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하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2월 달에 그 공동체 목사님과 그리고 거기 형제 자매 한 두 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중국 연변을 방문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탈북자나 그 전에 물론 조선족이 우리보다 잘 살고 있지 못하죠. 근데 그런 얘기를 쭉 듣기만 했었고 저도 나름대로 우리가 청량리에서 노인에게 밥을 퍼주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성동원에 가서 그 코 흘리게 아이들에게 코를 닦아주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곳에 가서 제가 얻은 건 저는 엄청난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저희가 수요일날 도착을 했어요. 굉장히 추울 때였는데요. 수요일날 도착을 해서 그 연변의 처소교회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희 갈 때는 탈북자들이나 이런 굶어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같이 그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분들의 실상을 정말 가까이에서 보고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사랑을 좀 나눠야겠다고 단지 그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초술교회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렸죠. 근데 예배가 끝났을 때는 저희가 특별히 그들을 찾아다니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해서 온 그런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6명을 만났어요. 저희가 할머니, 7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을 만났고요. 그
그리고 형제 13살, 15살짜리 아이 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주머니 세 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그들과 지금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들과 얘기를 하면서 우리 매일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감사할 조건인가는 사실 저는 그동안 그렇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에게 청량리에서 매일 200인분 이상의 밥을 퍼서 드릴 때만 해도 그분들의 그 눈동자를 볼 때만 해도 그분들은 그냥 이거를 드실 수 있을 만큼이구나, 우리 들을 수 있는 감사한 거고 받을 수 있는 저분들이 그냥 감사한 거구나, 단지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섯 명의 그 우리 동포들을 만나면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 하나가 얼마나 큰 감사인데 그거 하나를 정말 우리 깊이 감사하지 못하고자 하는구나, 그런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영 25도 30도였어요 6일 낮 밤을 걸어서 그곳까지 왔다 그래요. 낮에는 잡히면 안 되니까 산에 숨어 있고요, 밤에는 그곳까지 걸어서 신발 뭐 말할 수 없지 낡았죠. 영하 30도인데 옷은 튜닝을 하나 정도 입을 수 있어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 우리가 만났던 형제는 13살과 15살이었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냥 11살, 우리나라 학생들의 11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체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나이 먹은 표정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옆에 있는 아주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세요. 뭐 이분은 어디 산대,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할 거고 얘기를 막 하세요. 그리고 집에 아이가 몇 살짜리가 있는데 지금 단지 그분들은 거기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먹을 거 하나를 위해서 6일 낮밤을 걸어서 그곳까지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옆에 아주머니가 임신 9개월이래요. 근데 저희는 사실 믿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그맣게 앉아계셨고 그리고 그냥 앉아있는데 임신 9개월이면 그래도 배가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꽤 나오는데 배가 하나도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분들이 그 먹을 걸 위해서 여기까지 거짓말을 와서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 마중에 손을 잡고 그리고 그분 배를 잡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 하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신 9개월 정도에 아주 힘들면 배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 배를 저희가 만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까지 여기 아빠를 가서 찾아온 것이 좀 더 나은 환경을 달라고, 좀 더 나은 집을 달라고, 좀 더 좋은 곳에서 공부하게 달라고, 좀 더 나은 장난감을 달라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한가지. 먹을 것이 없어서 함께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6일 낮밤을 걸어서 거기까지 온 그런 형제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나 음식이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먹기 싫으면 그냥 버리는 게 낫지 냉장고에 썩혀두면 뭐하냐, 어차피 버릴 거 하고 참 쉽게 버립니다. 그들은 그거 한 끼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와서,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요. 근데 기도하는데 끝날 쯤에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아멘이라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가슴이 아프고 저를 반성을 많이 했던 그런 거는, 그 북한에서 탈출하는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알 턱이 없겠죠. 그런데 중국에 가면 이런 십자가 모양을 한 그 집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 집만 찾아가면
그래도 너를 어떻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청소교회들이 밤에 불을 끄고 있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밥을 한솥씩 해서 그 정포들이 올 때면 밥을 주겠다고. 그 사람들 돈이 정말 없어요. 우리 조선족들 돈이 없는데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알 터져서 참 불우한 이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노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 집에 지금 문을 두드려서 노숙자 한 분이 아니면 혹시 여기 교회라도 들어와서 나 밥 한 끼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에게 어서 오라고 정말 잘 왔다고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뜻한 밥 쥐어놓고 기다리고 있노라고 말은 하지는 못할 망정 내가 얼마나 내 가슴을 열어서 그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있는 밥을 그려서 같이 먹자고 얘기를 하고 나에 있는 옷을 주어서 그분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좀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도 그걸 누가 치지 않으면 종이 아니잖아요. 이름도 불러주지 않으면 이름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면서 사랑이 될 수 있는가 아주 정말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나의 수고와 내 희생이 들어가지 않고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없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오늘 무슨 꽃이 필까? 사랑의 꽃 이렇게 써있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제가 그 사적이 얼마나 마음이 동하고 있는 거를 준비하신 분들이 아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정말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그전에도 제가 쭉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을 나누는 거야 사랑한다고 쭉 생각을 하고 난 한다고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나누고 살지 못하는가 혹시 내가 또 오늘 지나가다가 말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는가 아주 많은 반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전 정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보는데 뭐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사랑스럽겠어요. 하지만 그 사랑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바깥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 만드신 그 귀한 걸 저희 알 수 있잖아요. 그 어제 저녁에 제가 딸이 있어요. 딸이 7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간증 집회를 간다 얘기하면서 얘한테 이제 뭐뭐 할 건데 뭐 같이 하지 않겠니라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그런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걔가 이제 그걸 배운 것 같아요. 뭐 복음 전하러 가는 이런 걸 대해서 배웠대요. 그래서 걔는 모태신앙이니까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더라고요. 근데 다 알고 있지 못하고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막 우는 거예요. 막 울더니 우리 엄마가요 내일 우리 교회 갔다가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간대요. 그래요. 가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알고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서 제가 그 말을 여러분들이 참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북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 연기를 같이 데려간 적이 있어요. 6월 달에요. 근데 가서 얘가 그 북한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보다 아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북한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를 다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음식물이 많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제가 어디를 갈 때마다 기도를 해주는 딸이 있는 것도 커다란 오빠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가을에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그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20년을 했고요. 방송을 20년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받은 게 참 많습니다. 그 탤런트 정예리로서 여러분들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뭐 인기도 많이 얻었죠.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을까를 참 많이 요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제가 정확하게 나의 주관이 아닌 정확하게 그거를 좀 알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가을은 제가 하나님 드라마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증 다니는 걸 내일 아니라고 했던 그것조차도 벗어버리고 나를 원해서 나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어디라도 그거를 제 스스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을 동안은 당신께 저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분명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그런 기도, 정말 제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기도, 그거를 같이 하면서 이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바치오니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에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 위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루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마음의 사랑을 다하여 제 영혼을 바치옵니다. 하나님은 제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맡기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저의 삶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